구미거북체육관 소속 38세, 신장 171cm, 체중 63.1kg, 4전 2승 2패. 2004년에 은퇴한 뒤 15년간의 공백기를 가졌습니다. 2020년에 다시 리그로 복귀했지만 승리는 따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링에 올라 승리를 노립니다. 2004년 신인왕전 슈퍼 패더급 준결승 진출자 볼케이노 김지훈 선수를 꺾었던 강자, 다시 한번 나의 존재를 각인시키겠다. 조조화! 이에 맞서는 청코너 부산 장정구 복싱 소속 29세, 신장 175cm, 체중 63.5kg, 3전 3승 2KO승 전승. 엘리트 복싱이 아닌 체육관 소속으로 전국체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사나이. 이후 일본에서 프로 데뷔전을 가졌지만 불리한 상황을 모두 이겨내며 일본 선수에게 승리를 따냈습니다. 강력한 연타를 자랑하는 전승의 사나이 AK-47 김태호! 이번 경기 해주시면 나병조 심판위원입니다. 자, 본 경기는 KBS 경기입니다. 조금만 자, 조금만 더 할게요.
준비 내게 만들어 계속 그렇죠 전진
Oh,
챙겨주고. 아시아. 온다 자 온다 진짜 너무 좋다
후보별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부심 문무홍 58대 56 김대훈, 부심 박재신 59대 56 조주환, 부심 이상훈 58대 56을 줬습니다. 2대1 스플릿 디시전이 나왔습니다. 이 치열한 승부의 승자는 3코너 김대훈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벨트로의 대조전 양 선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리상장 소속 부산 장정구 복싱 성명 김대훈. 위 선수는 2024년 6월 7일 서울 섬유센터 이벤트홀에서 거행된 프로복싱 슈퍼라이트급 6라운드 경기에서 우수한 기량으로 조주환 선수에게 승리하였으므로 승리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4년 6월 7일 사단법인 한국복싱 커미션 대표이사 황현철.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로피도 함께 전달 부탁드립니다.